홍문들 그 이제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었고, 그 우리 농장을 적시해서 그 민원을 제기한,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피민원인이 되겠죠. 내가 뭐 민원을 받은 거지 90건이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우리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문화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, 왜냐하면 이제 이게 K문화가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. 이제 외국인들이. 당연히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뭐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고, 뭐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. 정부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 자식들의 자연 수명 한도 내에서는 영원하다고 봐요. 이게 뭐 우리 아이들이 한 30살 됐으니까 90살 자연 나이라고 보면, 자연 수명으로 보고 60년은 이게 충분히 존재합니다. 이게 그래요. 우리 업종이, 그러니까 이 개고기를 안 먹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, 먹는 산업, 먹는 문화는, 먹거리 문화는 이게 절벽이 없어요.